안녕하십니까? 삼대장입니다. 쌍입니다. 새로운 컨텐츠 삼국지! 삼국지? 찌? 네. 찌는 뭐 삼국 뭐 구운 찌찌인가? 찌 삼국 굽고 찌고 그러니까 삼고 굽고기 먹으면 살이 찌잖아. 살이 찌고 농담이고 찌는 겁니다. 이렇게. 저번에 굽티섬 했잖아요. 그거 반응 나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음식 어떤 소재에 따라서 음식 재료에 따라서 이렇게 이게 뭐 찌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굉장히 저희 융통성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재료에 따라서 컨텐츠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의 재료는 메뉴. 튀를 뺀 이유가 튀랑 굽이랑 사실 비슷해요. 식감이나 맛에 있어서 맞아. 큰 차이가 없어서 사실 굽이 튀야. 네. 매지가이로 봐도 돼? 매지가이 이거? 3번 3 나는 2 갑니다! 아! 나 비읍 보였다 비읍. 내가 튀다! 아! 나 굽이네 그럼. 아 나 물만두 먹어야 돼 그러면? 남? 저는 굽만두고 교자는 맛이 두 종류입니다 오늘. 맞아요. 뭐야 너만 이득이네. 저는 찌는 거 찐만두 평양 왕만두. 나는 그냥 생물만두. 자 먹어봅시다. 오케이 차이점을 봅시다. 찐만두를 조리해 보겠습니다. 왜 찐만두 먼저 조리해요? 찐만두가 좀 오래 걸려요. 맞아 정말 쓸모없는 조리 방식이다. 평양 왕만두. 어? 내일 리북에서 왔습니다. 찐만두를 한번 조리해 보겠습니다. 와 물을 다 끓여놓고 시작하네. 네, 팔팔 끓였는데 여기다가 바로 여기 찜기 바로 넣어주고 여기다 또 바로 넣어. 이게 근데 제 경험상으로 저렇게 그냥 넣으면은 네. 이렇게 달라붙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아 그렇네. 이거 면포 같은 거 넣어야 되네. 아 그러네. 우리 부모는 그렇게 해줬어. 약간 우리 엄마도 그렇게 하는데? 없어 근데 우리. 면포 없어. 너 저거 언더아머 티셔츠 잘라서 넣었잖아. 뭐 면쓸이나 면투라고 넣던 거. 그럼 해. 좀 붙어도 돼. 맛이 바뀌진 않잖아. 아 근데 얼마 안 들어간다. 여기 큰 만두예요. 어이씨 나 이거 성에 안 차. 일단 이것만 해볼게요. 일단 성이 없는데 이대로 이제 10분 하루 갑니다. 와 이래놓고 10분이나 더 기다려야 돼? 정말 쓰레기 같은 조리 방식이다. 어디 비나 넣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서로를 좀 존중해 주세요. 아 이거 좀 오래 걸리네요. 약간 요 정도. 아 그 정도까지야? 컨트라인이? 자 그럼 이제 형 해보세요. 오케이 내 거 보여줄게. 난 끓이지도 않고 시작해도 얘보다 빨라. 에휴 쓰레기 같은 조리 방식. 난 이거를 물에 끓이면 넣고 3분만 하면 끝이야. 라면이야 그냥 이거. 오. 이게 제일 빠르겠다. 이게 제일 빠르지. 야 쬐까나다. 아 이지영 뽕알이다 뽕알. 야 형이랑 어울린다. 나 저런 만두는 안 먹어. 나 왕만두만 먹어. 왕이라고. 나는 군만두야 군만두 얇은 아, 피 꽉 찬 교자. 저는 집에서 만두가 있을 때 전 주로 군만두를 해 먹어요. 저도 편해. 그리고 후라이팬에 편하지 이게. 맞아. 우후 우후 배우리 불꽃. 아 그런 맛 아니 이런 조리 방식. 어떻게 보면 좀 가장 기본이 되는 조리 방식이 굽는 겁니다. 불에다가. 하긴 인간이 불을 사용했을 때 구워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쩔 수가 없어. 불을 사용했을 때. 오 만두가 꽤 크네. 오 불이 꽤 커. 아, 반은 고기하고 반은 김치 할까? 김치 안에 해물이야. 와 색깔 봐라. 재영아 색깔 봐라. 보고 있다. 어때 보여? 맛있어 보여. 와 얘꼬 비주얼 맛있어 보여. 피가 되게 얇아. 니 피가 얇아? 응! 나 혈관이 얇아. 무슨 형인데? 나 B형. 그렇다고 제가 정지윤 씨의 형은 아닙니다. 제가 더 어립니다. 아하 이거 봐봐. 아 뭐야 아, 뭐야. 아 맞았대요. 아 뭐야. 말을 하는 거. 가스도 없어. 아유 형 가스가 없으면 니 방구로 와도 채 없어야지. 아 지금 방구가 안 맞아. 먹은 게 없어가지고. 뒤져볼까? 네. 살짝? 네. 방금 이재영 가스도 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아? 아 뭐야? 아 너 뭐 하지? 방구라도 껴야죠. 아니 방귀기님 성낸다더니. 와 제대로 구워지고 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와 내가 군만두 걸려서 진짜 맛있게 생겼다. 진짜 맛있게 생기긴 했다 군만두. 오 보여? 배우진다. 어 형 넣는다 이제. 넣어버려. 나 두 개 넣는다. 오. 와 이것도 보니까 완성되면 맛있겠다. 아 제 것도 찐만두 완성된 것 같아요. 오 오늘은 좀 같이 먹을 수 있겠네. 한번 열어보실래요? 오. 와 야 이거 완전 중국 전통식이야. 어 이
이거 내가 생각했던 비주얼이 조금 다르긴 하다. 저도 다 됐어요 이제. 와~ 군만두 와, 장난 아니죠? 대박이야. 군만두다. 비주얼 이게 대박이지. 아, 이거 내 대추야 아니면 이거 뭐야? 이거는 솔직히 이거 뭐야? 만두국. 이거 행주 삶는 거야 뭐야? 행주를 삶으면 어떻게 막 화장 있잖아 그분은. 야, 내 거 다 했어. 예쁘게 그릇에 담아보세요. 오, 얘는 플레이팅이 제대로 되고 있네 지금. 난 다 됐어 진짜로. 끝내서 끝이야. It's good, it's good, do you? 아,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내 거 보니까. 맛있긴 해. 여기 솔직히 셋 다 다 맛있어. 저번에 형이 그 삼겹살 튀김이 워낙 좀 그래가지고 그렇지. 그건 진짜 개쓰레기였어. 이야, 물만두 아닌겨. 야, 내 거 물만두 완성. 와, 오, 내 거 플레이팅 해주는 거야? 너 거 안 들러붙었어. 오, 그렇네. 응, 깔끔한데? 찜기가 좋다. 오, 이거 맛있긴 하겠다. 이거 전형적인 찐만두다. 오, 전형적인 진짜? 왕만두. 오. 야, 도윤 군만두 먹어봐. 오케이. 살짝 찍어. 아, 난 빨간 거 먹는 거 보고 싶은데 센스가 없네. 빨리 봐. 바삭바삭해. 와. 이 속에 약간 간장 살짝 묻혀서 알지? 아, 안에 넣어야지. 아, 무조건 이렇게 되지. 굿, 굿, 굿. 이거. 매콤 해물. 야, 이게 대박이야, 근데 진짜. 아, 이건 진짜 대박이야. 와, 이거는 간장 해물. 안 찍고 먹어볼게. 매콤해? 매콤한데, 이건 솔직히 그냥 김치가 낫다. 아, 김치만두가 나? 아, 근데, 해물맛 꽤 나네. 냄새 안 맡아. 아, 그래? 개취야, 개취. 아, 니 해물 싫어하잖아. 오, 아니, 이거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맛있어. 어. 맛있어? 간장 한 번. 못 참지. 지력? 군만두 드세요. 물만두는 요,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쪼글쪼글한 거 있지? 약간 주름 같은 거. 네. 이런 게 매력이야. 생긴 게 귀엽잖아. 맞아. 이걸 물만두는요, 그 이렇게 간장 푹 담궈야 돼요, 이렇게. 이 주름 사이사이에 다 꽂아야 돼. 꽂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와. 아, 알지, 이 맛 알지? 약간 저 초간장, 약간 새콤 달달한 맛에. 아, 만두. 아. 이 맛에 부드럽고 촉촉해. 근데 개인적으로 이 형 물만두를 잘 못 먹는다. 왜? 네. 숟가락으로 먹어야 돼. 물만두는 숟가락으로 먹어야 돼. 맞아. 원래. 난 그렇게 먹은 적 없는데. 아, 그래? 여기 물만두 있지? 응. 빵꾸가 똑 뚫어. 응. 이 안에 간장을 집어넣어. 그럼 간장이 스며든단 말이야, 이 안에. 응. 오! 오! 보라. 내가 평양만두 한번 먹어보겠슈! 한 입 먹지 말고 네. 반 잘라서 보여주세요. 네. 한 장 푹 찍어서. 와! 속이 꽉 차 있어요. 맛있겠다. 맥주도 맛있어 보이네. 촉촉하다. 근데 이 왕만두 좋은 게 면적이 넓다 보니까 간장도 흡수를 잘하고. 맞아. 입에 꽉 차 그리고. 천천히 줄게. 원래 한 입에 먹어야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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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지. 와, 뜨겁겠다 근데. 뜨거워서 뭐 맛도 안 느껴질 것 같은데. 왕만두인데 이런 맛이지. 입안 가득 차는 맛. 맞아. 만두 파티 시작해봅시다. 와. 와. 나 본격적으로 먹는다 그냥 말도 안 하고. 네. 와. 난 이 만두라는 음식을 정말 좋아해. 난 만두 근데 간장 없으면 못 먹어. 와. 셋 다 각자의 매력이 있죠. 근데 물만두는 약간 좀 먹는 느낌이 잘 안 들어. 입에서 약간 좀 사라져져, 금방. 물만두 수면도의 난점이 있어. 간장 찍어 먹을 때 간장이 좀 희석돼. 아, 맞아. 나한테, 아, 우리한테 좀 피해주고 있어, 솔직히. 오. 여기 이렇게 간장 이렇게 발라가지고. 와. 이거 먹어보고 싶더라고, 해물. 맛있겠지. 진짜 맛있어. 궁금해, 무슨 맛인지. 저 일본에 가면 교자라고 조그만 만두 이렇게 구워가지고 따다닥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뒤집어가지고 갖고 오잖아, 밑에 좀 그을려가지고. 그것도 진짜 맛있는데. 그리고 이제 저 딤섬. 찐만두에선 딤섬이 유명하지, 딤섬. 아, 태국 음식? 아, 나 딤섬은 진짜 무한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샤오롱바오. 아, 너 딤섬 먹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찐만두 대표하는 건 왕만두야. 난 이거도 맛있어. 그 왜 평양 왕만두야? 평양이 왜? 아, 예, 리제형이잖아. 만두가 북한에서 유명하죠? 이렇게 해도 돼. 담궈서 이제 먹어? 네, 그렇게 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럼 그거지. 이게 낫지. 물만두 그렇게 먹어야지. 이게 맛있지. 아, 왕만두 너무 근데 너무 조금 했다 나. 아, 나도 와, 그 몇 개를 조금 했다 그러지. 아, 너무 맛있는데 만두? 만두 없이 어떻게 살아? 만두 없이 못 살지. 난 두 개 한 번에. 나 두 개씩 먹으니까 그나마 좀 먹는 것 같다. 맞아. 물만두 좀 퍼먹어야 돼. 난 한 개씩 먹어도 꽉 차. 유니 막립. 우리 군대에서 보면 냉동만두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잖아. 근데 찜기에 하니까 확실히 다르다. 한 240배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촉촉하잖아. 윤기가 살아있고. 아, 군만두 진짜 맛있네. 내내 막립 먹겠습니다. 그럼 간장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이게 만두는 또 많이 먹으면 느끼해요. 군만두가 제일 느끼하고 찐만두도 많이 먹으면 좀 물려요. 물만두도 와, 물려. 맞아, 물만두도 물려. 만두는 그 상황마다 또 끌리는 게 있어. 그렇지. 맥주 같은 거 먹을 때 군만두가 짱이고, 삶은 거는 이런 거 좀 담백한 느낌이고, 찐만두는 뭐 언제나 맛있죠. 군만두도 언제나 맛있죠. 아, 이거 더 먹고 싶다. 와, 근데 10분이나 더 쪄야 돼. 다? 단점이네. 난 바로 끓을 수 있어 지금. 근데 물 끓이는 시간도 있어. 한 3, 4분. 맞아. 물 끓이고 끓인 채로 또 10분 끓여 삶아줘야 돼. 아, 최종적으로 한 15분 걸리는 거야. 뭐야, 바로 또 굽는다고? 아, 형 먹는 동안 잠깐 하나 더 구우려고. 아, 그러네. 찐 게 좀 그런 단점이 있네. 다시 조리하기가 힘들어. 엄두가 안 나잖아 지금. 엄두가 안 나 지금. 어쩐지 왜 가만히 있나 했네 나는. 아, 나도 엄두가 나. 여기 끓다 남은 물도 있어 아직. 군만두 먹고 싶네. 오늘 왜 이렇게 무기력해 보이냐 너? 군만두 먹고 싶네. 만두에 했던 트렌드를 아세요? 두 분은? 무슨 만두 트렌드? 알지. 만두의 트렌드. 알아. 뭔데요? 청주 미친 만두. 그거 말고 만두가 요즘 피가 얇은 게 대세예요. 그것도 언제 건데? 아, 근데 이게 뭔 줄 알아? 니 모르지? 이거 왜 이거 특징 모르지? 이 만두? 알아, 얇은 피 만두. 아니야. 또 그럼? 있어 하나. 뭐? 날개가 없어, 만두 날개. 아, 날개가 여기에 하는 부분. 아, 만두 날개가 없어. 끝까지 맛있어요. 잘 봐. 이게 약간 트렌드야. 이게 밀가루 맛은 싫어요 요즘 사람들. 건강도 생각해가지고. 죄송한데 풀무원주에서 뭐 따로 뭐 받으셨어요? 아, 그거 아니. 제 개인적 생각을 말하자면 저는 혜태 고향 만두는 좀 안 좋아합니다. 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싸! 장점이 가성비가 좋아. 맞아, 우리 옛날 그거 많이 먹었잖아. 우리 대학교 때 돈 없을 때 고향만두 먹었잖아, 소주에. 고향만두가 우리 먹여 살린 거야. 맞아, 고향의 맛이야, 그게. 지난 국지산 때 제가 어떻게 했었죠? 몰라. 그냥 줬어, 나눠줬어. 천사 같았어. 아네. 맞아. 아, 형은 저도 몰라주네. 아, 나 알았지. 혹시 날개 없는 만두 먹는 거 보니까 날개 없는 천사? 와, 제가 이거 딱 하나씩 또 드릴라고 이거 한 거예요. 야, 난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솔직히. 아, 형은 몰랐어. 난 알았어. 일단은 세금 말투 뭐야? 야, 이제 리더는 달라. 리더의 자질이야. 맞아. 이게 굽기가 아무튼 굉장히 좋다는 거. 맞아, 인정할게 그거. 깔끔하게. 지금 조리 또 한 번 했잖아. 네가 짱이야. 군만두 짱. 와, 군만두 짱. 와. 베풀어야 돼요. 맞아. 있는 사람이. 맞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잖아. 노블레스 오블리주잖아. 진짜 비주얼은 진짜 좋아요. 매콤 해물부터 한번 먹어볼까? 나도. 와, 둘이 먹어봐. 아니, 물만두 껍데기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 간장에. 물 됐어 그리고. 이거 날개 있는 만두라 그래. 간다. 와, 이 바삭한 소리. 어때? 해물 나네. 그 사실 그대로 말해 그냥. 와, 짬뽕 맛이야, 짬뽕 맛. 겉바속촉. 맛있네. 오징어 맛도 나 그치. 진짜 짬뽕 맛 나네. 매콤하다 그리고, 그치? 그 나름 바삭하잖아, 얇은 긴데. 와. 근데 많이 못 먹겠다 이거. 너무 자극적이야. 아, 피가 얇으니까 또 중국집 군만두나 이런 거랑 다르네. 느낌이. 피가 약간 부서지면서 안에 그 속이 바로 나오네. 여기까지 먹어봐. 고기까지. 와, 이게 진짜. 뭐야? 이로써 정해졌다. 만두의 짱은 군만두야. 그 전에 먹었던 찐만두, 물만두 막 기억나? 기억 안 나. 세 개를 한 상에 놨을 때 가장 손이 가는 건 군만두인 것 같아요. 근데 오래 먹기는 좀 부담스러워. 아무리 기름이 들어갔다니까. 그리고 만두가 뜨거울 때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아, 맛있다. 와, 잘 먹었다.
자, 그래서 오늘 만두 삼국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각자의 조리 방식대로 먹어봤는데 다 맛있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만두 굉장히 맛있네요. 아, 삼대장 네. 피셜은 군만두가 짱이야. 네. 여러분은 어떤 만두를 좋아하십니까? 오늘 저녁은 만두를 한번 먹어보시죠. 자, 그래서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땡쇼. 아, 다시 해야겠다. 마트봉.